바로. 얘들아. 와, 예쁜 쌤이다. 자, 모여봐.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 와. 아, 대체 만져. 그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 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저요. 저요. 임금님이요. 임금님이. 야, 다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임금님이야? 예수님은 저기 외국 사람이잖아. 아,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왕이래매. 그래,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란다. 아,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심한 구라보자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신을 줘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 보는
말을 입바지니까요. 뭐야? 예수? 에이씨, 가서 예수 믿는 건데 싹 다 잡아와. 네? 여기 춘향이라는 년이 맨날 애들 모여다가 성경 공부인지 뭔지 가르치는 주공장이다. 오얏냐? 네가 믿는 하나님 좋지. 근데 그분은 여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이 번동 땅에 있다. 번동 땅에 사는 이 변사또가 하나님이지. 즉 이년 목숨은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이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여한이 없습니다. 다만 나으리는 어쩌시려고 이 약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세상 어떤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사또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고얀년을 만나! 야, 이봐! 네! 이년 당장 우리 가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응? 너를 옥에서 구해낼 것이 아니냐. 야! 네. 당장 가둬! 가자! 뭐야? 변함도 내놓!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아니, 아까 의사 나리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백성들을 도운 죄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갈 때 쌀을 밀어줬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쌀을 비축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놈,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 네 배를 불린 것이 아니더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그 몇 배의 이자를 받은 것이 정녕 백성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냐?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너의 죄 또한 용서할 수가 없다. 여보라! 당장 이놈을 저작권에 묶어놔라! 아야!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나는 만대를 줄지
죽지도 못하는구나.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다. 이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능력이 없는 약이 있습니다. 자오시오시오! 자, 자오시오시오! 애들은 가, 아니야, 애들도 오시오, 애들도 오시오. 무슨 약인데 그러시오? 아, 호락사리! 무슨 약이에요, 우리 이거? 이 약이 뭔 줄 아시오? 바로 예수라는 약이요. 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삶이 바뀌었어. 자,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예수 믿고 고맙세! 예수 믿고 고맙세! 한이 없나? 자, 예수 믿고 고맙세! 예수 믿고 고맙세!